Hey guys, 지금 2시 51분이에요. 금요일이고 11월 22일.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시장으로 지금 도중에 이제 블로그를 하고 비디오를 켰어요.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저번 주 월요일부터 블로그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번 주가 맞나?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는지, 저번 주 월요일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아, 저번 주 월요일 맞다. 저번 주 월요일 맞네. 아닌가? 아, 맞네. 저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에 약속을 했으니까 저번 주 거 7개, 저번 주부터 블로그를 만들었다면 저번 주에 7개,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5일까지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5개 해가지고 총, 오늘 금요일이네, 어제 목요일까지 11개의 블로그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월요일날, 저번주 월요일부터 블로그를 매일매일 만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제 블로그를 매일매일 만들었었다면은 지금 11개가 만들어졌어야 될 건데, 지금 블로그를 매일매일 못했어요. 블로그 할 소재거리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6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아요. 6개 블로그 한 11일 중에 한 6일은 블로그를 했는데, 짧게나마 클립 하나짜리 뭐 한 5분 정도 분량을 하루에 했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날 뭐 5분 넘었다 해서 뭐 내용이 충실한 그런 건 아니고, 그 다른 날들도 블로그 봐봤자 크게 내용 있는 블로그는 아니고, 아무튼 블로그를 지금 매일 만들기로 했었었는데, 지금 매일 못 만들었어요. 매일 못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는 6-7개인데 업로드 된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 된 거는 또,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거는 또, 6-7개 중에, 어제 올라갔는 게, 제일 첫날 블로그, 제일 처음에, 첫날 블로그 딱 한 개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위동 영상하고 같이 올리는데, 영상이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블로그를 지금 저번 주 월요일 거, 시위동 영상도 저번 주 월요일 거고, 블로그도 저번 주 월요일 거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무튼 참 블로그를 매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참 소재거리 찾기가
말할 거를 찾기가 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오늘 지금 블로그를 오늘은 또 약속을 했었으니까 오늘 그래도 약속을 했는 만큼 블로그를 오늘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디오를 지금 블로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도 지금 크게 말할 거리는 없네요. 지금 시위하러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방금 자 줘서 죄송합니다 했는 게 또 이 카메라가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이걸 녹화 버튼을 예. 녹화 정지가 되게 버튼을 눌러버려요. 이게 쉽게 눌러지고 이게 알게 모르게 쉽게 눌러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와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아까 몇 분이었죠? 제가 시계 보여줄 때 아 50 몇 분이었네. 52분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 지금 녹화 시간은 나오긴 나오는데 계산 못해서 아까 한번 모르고 제가 눌러가지고 카메라가 정지되게 눌러가지고 그냥 3시까지는 도착하긴 하는데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또 이번 주에 시위 마지막 날이죠. 내일 토요일 날은 또 용역 일 가야 되고 머리가 저번 주 깎았거든요. 머리 저번 주에 깎았는데 머리 스타일이 아유 씨. 옆에가 이상해요. 엄청 깎았는데 이 진짜 옆에만 딱 쳐줬는가 보다. 옆에하고 뒤에는 제 머리 뒤에가 어떤지 몰라요. 좀 나보다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아 진짜 저번주에 깎았는데 참 머리가 엄청 마음에 안 드네. 아. 옆에만 살짝 쳤는가 보다.
지금 시위 현장에 다 와 있어요. 현장에 다 와 있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질 거거든요. 한 6시 저녁쯤 되면 여기가 추워져요. 또 지금 11월 아까 며칠이었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는 아마 코트를 입고, 겨울 코트를 입고 시위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코트를. 그래가지고 오늘만 좀 떨거나 뭐 이제 몰라. 코트 입으면 그래도 덜 안 춥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위하는 현장 저기, 아, 저 햇빛 때문에, 햇빛 쪼고. 햇빛 저거 때문에 카메라 설정이 좀 어려워요, 저 때문에. 아, 왜 저래. 제가 시위하는 현장 저거거든요. 저 나무 있는데. 지금 시위하는 현장은 저기에요. 저기인데, 저 나무 그늘이 있는데 저 서가지고. 저 나무 아시죠? 저 나무가 매일 나올 제 옆에 있잖아요. 제 시위하는 거 보시면 저 나무 꼭 나오는 나무가 저 나무고. 저 나무 있는 저기는 또 그늘이 있고. 또 저는 햇빛이 여기 막 비치고. 저 햇빛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제가 서는 저 자리에는 그늘도 있고 이래가지고 카메라 설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기. 카메라가 엄청 어둡게 나오고, 엄청 어둡게 나오고 막 엄청 밝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카메라 설정이 되게 어려워요, 저기 제 자리가. 지금 건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5분이에요. 3시 5분, 11월 22일 금요일인데, 이제, 예. 블로그는 이제 일단 끄겠습니다. 블로그는 일단 끄고, 이제 시위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예. 블로그는 일단 끄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6시 17분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지금 현재 6시 17분입니다. 예. 예,
오늘의 시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이 범죄자, 이 살인마들이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범죄자, 이 살인마들이 좀 자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수를 해도 감옥에는 보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양심상 좀 자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시위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